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0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세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기준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세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액,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도박업, 전문직종, 부동산업,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점포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세희망자금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되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해 주세요.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10월 19일 세희망자금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 오니 참고해 주세요. 세희망자금은 추석 전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돕는 세희망자금. 자세한 내용은 www.세희망자금.kr에서 확인하세요.